안녕하세요. 민스맘입니다. 며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꼭 봄날 같죠?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예요. 저희는 통풍을 위해 영하만 아니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답니다. 그래서 베란다 온도가 좀 낮고 햇빛도 약해 꽃보기가 늦은 편이에요. 지금 한창 꽃봉오리 올리는 목마가레과 애니시다 키우는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2년 6월 16일 꽃이 진후 가지치고 2년 만에 분갈이를 했었답니다. 지름 26cm 토분에서 지름 40cm 풀분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 또한 너무 무거워서 물 샤워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름 내내 물 샤워를 자주 하지 못해서 깍지벌레가 생겨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다시 지름 26cm 토분으로 옮겨 심었어요. 저는 토분이 확실히 관리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애니시다 키우기 기본은 물, 통풍, 햇빛입니다. 물은 겨털기 마르면 바로 주시고요. 겨울에는 겨털기 마르면 다음날 주시면 좋습니다. 물구멍으로 물이 줄줄 흐르게 세번 반복해서 주면 좋고요. 물 샤워를 자주 해주면 병충해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건식으로 사용하는 베란다라 물 샤워가 쉽지 않아서 올여름도 걱정입니다. 햇빛은 식물의 최고 양분인데 저희도 햇빛이 약해서 영양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이포넥스 기본과 개화 촉진제를 2주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하고 있답니다. 식물 키우기에 통풍은 정말 중요합니다. 통풍이 좋지 않으면 병충해나 과습에 취약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는 추운 겨울에도 웬만하면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애니시다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월동 온도는 5도 이상이지만 영하만 아니면 베란다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올해는 지난 여름 깍지벌레로 풍성한 애니시다 꽃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름만 잘 지나면 꽃도 오래 피우고 목질화도 잘 되는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은 물을 좋아하지만 물 빠짐이 좋게 흙 배합해 주시고 화분은 살짝 작게 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주로 가습으로 잘 보내거든요. 물 샤워도 자주 해 주시고 여름 진딧물 예방에 목초에 키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좋더라고요. 모든 식물이 그렇듯 목마가렛도 통풍이 엄청 중요합니다. 통풍을 위해서 잎을 자주 따주셔야 통풍이 좋겠죠. 거리대에 나갔던 노랑 겹 목마가렛입니다. 잎색이 짙고 짧은 게 햇빛의 힘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베란다에서만 자란 아이는 잎도 크고 옷자람도 보이죠. 역시 식물은 햇빛이 최고의 영양분인 것 같아요. 목마가렛은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고요. 국화과에 속하는 관목 단년생입니다. 마가리트 데이지 나무 숫갓으로도 불리고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 피우는 것 같아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목마가렛이라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은 좀 힘들긴 하죠. 목질화가 잘 되기 때문에 삽목해서 외목대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자람이 빨라 만족감이 더큰것 같아요.
대부모로 자란 아이들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마땅히 둘 공간이 없어 아침이면 창틀에 올렸다 밤에는 내려주고 있거든요. 꽃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하는 짓이지 누가 시키면 절대로 못할 짓이죠. 꽃님들 다 공감하시죠? 목질화된 목마가렛 굵기가 1년 만에 제 손가락보다 굵어졌어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 병충해 걱정이 따라오죠. 목초액은 병충해 약은 아니고 예방에 도움을 주기에 미리 뿌려주는 게 좋답니다. 물 1리터에 목초액 2ml로 500배 희석해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병충해 관리에 신경 쓰이는 목마가렛 애니시다는 봄부터 여름 내내 목초액으로 관리한답니다. 작년에는 제 건강에 신경 쓰느라 사실 제대로 관리를 잘 하지 못했더니 역시 병충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프리뮬러 줄리안 앵초꽃이 엄청 피었답니다. 식물등 아래 약한 빛에서도 계속 꽃을 올리고 있네요. 이 시기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꽃이 앵초꽃이에요. 겨울부터 늦봄까지 꽃을 계속 올려주는 가성비 최고인 꽃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 가까운 공원 나들이도 좋겠어요. 자연을 가까이에서 직접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힐링이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